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은 제 약속이 있어서 해운대 센텀시티 앞에서 이제 누구를 좀 만나기로 했는데, 여기 오니까 꽃집이 너무 좀 예쁜 꽃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꽃집이 있어서 좀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꽃집이네요. 너무 예쁜 꽃이 너무 많네요. 이거는 뭐야? 너무 예쁘다. 사장님이세요? 네. 사장님이세요? 꽃이 예쁜 꽃이 너무 많네요. 손님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? 코로나 때문에. 별로. 그렇죠. 전에 보다 너무 좀 한산하네요. 네. 네. 촬영 좀 할게요. 얼굴 나가도 괜찮죠? 네. 예. 미남이라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. 예쁜 꽃이 너무 많네. 가격도 그다지 비싼 건 아니네요. 요런 데 치고는. 네. 백화점 앞 치고는 별로 비싼 건 아니고, 화분값이 있으니까 그다지 비싼 건 아니네요. 그렇죠. 예. 요즘 너무 힘들면은 비싸면 또 안 사거든요. 네. 워낙 뭐. 먹고 살기가. 예. 하에. 맞아요. 하에 단지 쪽에 워낙 싸게 파니까. 네. 너무 비싸면 또. 귀엽다. 배달에서 다 가능하네. 여기 있어. 고사리 떡장. 이거요? 사장님 거예요? 그러세요? 사장님이세요? 그냥 누구 만나러 왔다. 꽃이 너무 예뻐서. 예. 유튜브인데 찍어서 올리려고. 예, 올리세요. 네. 이거 저희가 화분을 직접 파서 만들어. 그러세요. 이쁜 거 너무 많네요. 화분도 예쁜 거 파시네. 이거는 화분이에요?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오늘 과장이 아니라 화분을 만들어서 꽃을 그냥 소리로 끼워서 봅니다. 화분은 그러면 얼마 해요? 제가 나중에 하나 사고 싶어 갖고 갈 때. 화분값 이게 이제 화분값만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좀 아주 싸게 드릴게요. 이거 이제 만들어 쳤다니까 15,000원에 마음에 드리겠습니다. 그러세요? 그러니까요. 예쁘다. 이런 거를 사갔어. 이거 예쁘네요. 여기 뭐 새싹이 났어요? 네네. 그거 한번 하나 주세요. 8,000원. 그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? 예? 얼마 주고 사셨어요? 안 사는 거 팔려고. 팔로 집에서 팔로? 네. 그럼 부인이세요? 네. 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네. 저는 이제 유리에 이쁜 거 예, 그거 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온 기념으로 또 하나 사갖고 가야지. 이거 좀 찍고 싸주십니다. 너무 예쁘네. 그래도 백화점 앞에시고는 뭐 그다지 비싼 건 아닌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? 저희가 원래 농원에서 팔던 가격에서 10kg를 붙여야 되는데 농원은 어디 있어요? 울산이 있어요. 울산에 있어요? 네. 그래서 붙여야 되는데 사장님 워낙 그 농원 가격으로 팔다 시켜주셔서 많이 맞아요. 요즘 또 경기가 워낙 안 좋습니다. 안 좋고 또 웬만한 사람만 농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요즘은. 예쁘다. 예쁘다. 보라색 이런 것도 참 예쁜데.
여기는 뭐 상어는 없네요. 상어도 넣어드리려니까. 롯데요. 뭐 롯데 백화점이라 하면 알겠지 뭐. 요거 참 이쁘다 요거. 아 요거 참 이쁘네 요거. 간절고 바로 갈란 버스가 있나? 차가 우리 아들님들 다 갖고 있어요. 예쁘다.